안녕하세요. 강가토입니다. 여기는 합천 봉산면 계산리입니다. 오늘 여기 양파 캐기 체험을 하러 왔습니다. 백서방네가 양파를 작년보다는 절반밖에 심지 않았는데 꼴짝꼴짝 양파가 정말 많습니다. 양파 체험은 양파 캐는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달 다 빠졌어. 요새 몸뚱이집 안에서 그래. 젓가락 다 올려줘. 이쪽으로. 자, 가만히 있어. 젓가락 주셨네요. 이거 하나 얹혀. 자, 이거 하나 더.
자, 오늘 맨 마지막에 양파 작업을 합니까? 너무 마지막에 불면 안 되네요. 얼마 안 되는데 가물어서 양이 없습니다. 수지가 맞습니까? 일꾼이 많은데요. 수지가 안 맞아요. 올해는 비싸게도 돈이 안 되네. 양이 많아야 되는데 실패를 했네. 아휴, 실패네, 실패. 하루 인건비가 얼마 나갑니까? 인당 지금 동네는 8만원인데 내일 망작업하러 떠나서 16, 17만원. 망작업 비싸네요. 확실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내일 20명 이렇게 해도 한 4, 500 나가겠네요. 그 정도 돈이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군발이가 그 쪼맨하다 토끼 부고 대포들고 훈련하다 무릎이 좀 대포부터 저라고 왔는데 식당에 밥을 시키는 게 되네. 이 봐봐요 그래. 아니 군발만 이거 그냥 왔다 그리 합니까? 타라. 아니 그럼 만대포가 타나 때문에. 여기서 오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모든 양파 캐는 기계 작업은 다 끝이 났습니다. 담고 실어내기만 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오늘 양파 작업하니까 어때요? 소감 할 만해요.
바삭한 생활보다 수월한 것 같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까? 네. 산이 아주 좋고 물 맑고 그리고 합천으로 흐르는 바람이 선선한 합천군 동산면 계산리에서의 양파 캐기 체험 30마지기 2,3원 6,000평 정도에 이렇게 논에서 순 자르고 비닐을 걷고 양파 캐고 담고 하는 작업 과정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작업은 며칠간 계속 되어야 한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 정말 감사드립니다. 바이바이.